지금부터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는 정기 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, 수정 신고, 경정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고와 경정 청구가 손택스로 가능합니다. 또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, 주택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, 세액비교 모의계산, 주택 간주 임대료 모의계산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본 동영상에서는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와 근로소득자 경정 청구를 작성하여 보겠습니다. 먼저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를 작성하겠습니다. 해당 동영상은 2020년 귀속의 기한 후 신고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귀속 연도의 신고 시에는 세부 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신고 안내 유형을 FG로 부여받으신 분이나 안내 유형을 받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을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실 분께서 이용하여 주십시오. 우선 손택스에 로그인 후 초기 화면 메뉴 중 신고 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기본 사항 화면에는 개인단체 항목은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. 귀속연도 항목을 클릭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. 본 동영상은 2020년 귀속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귀속연도를 2020년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납세자 번호는 자동으로 보여지며 조회를 클릭하면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?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. 주소지 전화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중 한 가지 이상 입력하세요. 그 밖에 다른 입력 사항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